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한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독립운동 집안에서는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쪽은 명명의 길을 갔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그 망명의 길을 가면서 항일 애국의 길을 갔고, 한쪽에서는 나라를 파는 데 앞장섰던 친일 매국의 길을 갔는데, 그 사람들의 일제시대는 고사하고 나라를 찾은 후에까지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다시 우리나라가 망하는 일에 또 저런 나라가 망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은 항일애국의 길을 가겠습니까? 친일매국의 길을 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항일애국의 길을 가겠습니까? 네, 했던 분들은 아주 자신 있으신 분인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저 같으면 친일 매국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렇게 항일 애국의 길을 가는 것이 저렇게 험난하고 자손 대대로 힘든데 왜 항일 애국의 길을 갈까요? 자, 그래도 우리는 항일 애국의 길을 가야 되겠죠. 자, 저도 집안이 그 3대가 독립운동한 집안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3대가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모이면 다시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제시대는 우리가 여건이 할 수 없어서 일제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당시에 뭐 살아가려면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뭐 친일까지는 안 하더라도 거기에서 살려면은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지 않느냐. 그것이 정당한 얘기가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라를 찾겠다고 해외로 망명한 분들의 행동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들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먼저 생각을 해보고, 독립운동의 길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나라를 찾겠다고 가서 나라를 다시 찾은 것만이 아니고, 그런 혹독한 그 망명의 대가를 다 치른 사람들이고, 또 이것이 나라를 찾게 되면은